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이데일리온의 김상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코스피에서 이제 계룡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회사로 건축 토목 분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매우 안정적인 주택 사업으로 실적이 호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특히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 5% 정도 반등력이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승력이 일정 부분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룡산업을 통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또 이 KR 유통을 통해서 패션 아울렛 매장까지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적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또 올해도 그 실적 성장성이 충분히 나타날 상황인데요. 현재 월봉상 흐름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고 또 쉬지 않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 정도 반등력이 나왔지만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2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짧게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한 3만 1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룡건설 박정식 대표님은 살펴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봤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테마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좀 했고요. 대표적인 소식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이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무인 공장 설립 이런 뉴스 나오면서 한 차례 시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던 테마들인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즉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서 모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추후에 이런 공장들을 설립을 하겠다. 또 삼성에서는 이번에 미국에 짓는 공장에 대해서도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를 하겠다,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서요. 이제 2차 전지가 기존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업종도 스마트 팩토리 쪽에 합류를 하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코닉 오토메이션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또 신고가까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은 오늘 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스마트 팩토리 이외에 다른 관련 종목들 흐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대장주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해 가시는 게 좋겠다. 좀 미루어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닉 오토메이션과 함께 계룡건설 살펴봤는데요.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좀 로봇 산업이 다시금 또 부각을 받고 우리나라가 또 로봇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기사가 나오는 만큼 스맥도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계 및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기계 사업 부분은 공작기계, 중소형 CNC 선반, 머신닝 센터 등을 관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또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했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상용화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 스마트 공장 구축 산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성도 주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